여러분 이제 오늘도 월요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사도행전을 한 두 달 정도 그렇게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또 성령이 이끄시는 방법을 따라서 삶을 살고 있는지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곧 로마에 가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의 뜻이었지만 원래는 계획이 아니었지요. 갇히게 되어지면서 또 로마로 가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기록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내일 화요일 우리가 돌아오는 8월 묵상을 위해서 더 깊은 묵상 세미나를 합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바울의 로마 선교 여행, 그리고 역대상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자, 월요일은 LA에서, 화요일은 오렌지 카운티에서 더 깊은 묵상 세미나를 할 때에 여러분께서 정말 그 세미나의 귀한 마음만을 품고 여러분 오시면 교재든 또 식사든 또 큐티 책이든 뭐든지 저희 1966 선교회에서 섬깁니다. 오셔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성경의 백그라운드를 알고 그리고 매일매일 정말 깊게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바울의 3차 그리고 로마 선교 여행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따라가면서 정말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의 결단들이 이번에는 꼭 있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LA 힌돌 선교교회 그리고 화요일 주성 선교교회 오렌지 카운티 여러분 함께 하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사도 바울의 일행은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은 약 한 104km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히 환영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 또 같은 동역자인 야고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또 늘 있는 것처럼 이 극성적인 이 유대인들 때문에 장로들의 권면을 받고 정결 예식을 거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참 사도 바울의 삶의 기준은 상황 윤리에 오늘 구원을 위해서는 자신의 것들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는 그 상황에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내려놓기도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30일, 오늘 월요일, 7월 30일 월요일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새. 자, 20절 상반절까지 이 예루살렘 형제들이 오늘 이 바울의 일행을 기꺼이 그리고 따뜻하게 영접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였다. 여기서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따뜻하게 맞아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였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사도들을 통해서 특별히 바울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꼼꼼히 그렇게 보고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리고 20절 하반절부터, 즉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바울도로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자 그러면서 오늘 20절 하반절부터 25절까지는 오늘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행여 당신이 오늘 율법을 폐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서 낭패를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 거라고 조언을 해주는 내용이 나오죠. 23절에서 25절 말씀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자, 그러면서 이렇게 장로들이 이야기할 때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되어질 것이고 오해를 넘어서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이걸 우리말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됩니다. 이튿날 바울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들과 함께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한 후에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의식이 끝나는 날짜와 각 사람이 예물 바치는 날짜를 신고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참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그리고 기독교인들로부터 환영받고 또 한편으론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장로의 장로들의 권고에 잘 받아들여서 오늘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면 자신의 것을 고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정결 예식을 행하는 그런 것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모습 속에서 어떤 말씀이 와닿습니까? 저는 오늘 26절이 와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거지요. 오늘 바울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왜냐고 하면 사역은 고집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 같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사실은 많이 고집하고 그 고집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어렸을 때 고신교단에서 이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고집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요. 또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고집이 바로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을 지켜왔던 큰 기준이 되고 힘이 되어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반면에 그 고집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운 적도 적지 않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역은 고집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 더 일깨우기 위해서 오늘 26절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런 면에서 바울은 충분히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정당성을 말하고 또 이해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지요. 오늘 이방인의 구원에 있어서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한 공문서도 있고 또 그가 경험한 것들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이해시킬 수도 있어서 꼭 이 함께한 사람들에게 굳이 정결 예식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오늘 논리적으로 또박또박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사람들은 주관이 없고 또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좀 그런 생각이 있었으면 그대로 밀고 가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관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본질이 아니면 이 상황 윤리에 맞추어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참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황윤리보다 구원의 복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그 시대에, 그 나라에, 그 환경에 토착화를 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 그런 적용을 해봅니다. 바로 상황윤리보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을 저는 본문으로 생각, 적용으로 생각해 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복음 이외의 것들, 본질 이외의 것들에 우리가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예를 쓰고 지혜를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복음이 너무너무나 중요하고 그 복음을 위해서는 오늘 상황의 윤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잘 대처하는 그런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다 허용하면서 받아들이고 더욱더 출맥해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